지금 자배법과 구배법의 관계죠. 여기는요, 답안지에서 답을 맞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관용 차량이라면 누가 봐도 국가 차량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집차 이런 거죠. 군용차 또는 관용차. 이때 인적 손해는 자배법이 적용되고 보통 소유자가 자배법상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절취당하지 않는 한은 보통 소유자가 돼요. 따라서 관용차량이라면 국가가 되는 거죠. 등자를 넣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적 손해는 국가배상법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등, 여기는 지자체죠, 등은. 그리고 가해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인적 손해에 관해서는 자배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자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가용 차량이라면 절취당하지 않는 한 자배법상 책임은 누구예요? 자가용이니까 그 자기 차량인 공무원, 차량의 소유자인 공무원이 자배법상 책임이 있다.